오늘부터 금강경에 있는 내용에 내 글을 부처님의 뜻을 다섯 사람의 조사신께서 후자를 위해서 알아듣기 위해서 설해 놓은 것을 금강경 5가의 다섯 사람의 해설이다. 근데 한국말이 묘한 말이 오가해 다섯 집 해설. 그 사람을 집에다 비하거든. 대가들이 왔다. 큰 집들이 왔다. 큰 집이 왔으니까 큰 빌딩이라도 날라온 줄 알았는데, 아니라 사람이라 사람으로 왜 대가라고 하느냐. 그것은 옛날 우리나라 특히 동양에 뜻을 문자로 빌려서 표현하는 하나는 수법이다. 다섯 사람 오가해를 더 상세하게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하모 득돈 선사께서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역사적으로 내가 뭐 깊이 연구도 안 하고 그랬지만 이제 대개 설명 들어보면 충청북도의 중주 사람이다. 속가의 성은의 유씨라고 하고 그이가 이제 고려 말에 무학대상의 제자였다. 그이가 이제 도를 깨닫고, 이제 금강경을 읽어보니, 참 그리 묘하고 자세하게 되고 있어도, 워낙 오래도록 많은 시간을 거쳐서,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서 베끼고 전하기도 하다 보니, 오자도 있고, 잘못된 글도 있고, 그런 것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교정하고 의문난 점은 그때 당시 큰 스님들에 찾아가면서 질의도 하고 해서 완전하다고 볼수 없지만은 그래도 요 정도라도 후대자를 위해서 전해드리겠다 해서 그렇게 설해 놓은 것이 하무득동자 소리 중에 첫 번째 소문이 유일물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대개 우리가 법문 들을 때 법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 자세로 보고 듣고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모르면 알고 싶고 궁금하면 자기 혼자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점이 궁금한데요. 이런 거 어떻습니까? 하고 찾아다니다가 마침 용케 아는 사람을 만나며 그의 입으로 통해서 말한 것을 내가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해서 판단하다가 아, 그 뜻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가 됐다고 하면 자기 혼자서 짐작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제대로 옳게 이해를 했는지 하는 걸 역시 말로 표현해야 된다. 그게 한국 사람이라 뭐 한국말로 하면 되고 서양 사람이라 뭐 영어로 하든지 불어로 하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상대에게 내 말을 전하며 상대가 내 말귀를 알아들으며 자기와 같이 뜻이 계약됐어. 당신 어떻게 알았구나. 어쩌면 오해돼. 그런 것이 안 됩니다. 그렇게 알아보시오. 서로 말이 주고받고 하다 보면 그 같은 뜻을 서로 통, 그 일심전심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교 강의라고 하니,
예, 생활이 바쁜데 불교 가지고 공부 언제 그런 거 들을 시간이 어디 있겠나 하며 불교 강의라고 하니 나하고 따로 별개 무슨 것 같이 생각하냐면 첫날에 처음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막상 귀를 기울여 듣고 보면 아 나의 설명이구나 나의 설명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를 모르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생겼다 하는 것을 옛날에 조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한번 귀를 기울여 보자 그래. 기울여 보다 보면 어떤 거는 이해되는 점도 있고 어떤 점은 이해되는 점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와 그거는 내가 이때 좀 모르고 내가 나를 놔두고 바깥으로 쫓아다니고 헤매고 있었구나. 그렇게 기합됩니다. 내가 온갖 근기에 따라서 작용하고 있는 부처님의 고화, 나의 모습이다. 이라. 소가모니도 나의 모습이요. 비로자나무니도 나의 모습이요. 아미타불도 내 설명이고 문수보살도 내 지혜를 말하고 자비심을 간성보살한다. 점점 자기 내가 간음이요 문수요 비로자나요 아미타불이요 서가모니다입니다. 네.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이때까지 내가 따로 뭐가 있었는 줄 알았구나 하는 것을 지금 여기 오늘 강의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럼 책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 이런 그림 유일몰어짜하니 번역된 일몰이 여기에 있으니 일몰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한 물건이다 하니까 이 물질과 같이 뭐 혹시 연필을 두고 하는 소리가 시계로 두고 하는 소리 한 물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 물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물 그 물질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물이 한 물건이란 도대체 어떤 물건인고 한 물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 번째는 지자 일작자는 다만 이 일작자 일물을 일작자라고 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런 뜻이요. 희귀라는 것은 아주 속이 깊어서 예, 너무 깊어서, 그, 옛날에 그, 한 번, 그, 단어로 희라고 했습니다. 너무 깊어서, 절정, 생각과 말이 끊어졌으면, 웬만한 걸 생각으로서 할 수 있고, 웬만한 걸 말로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너무 깊어서, 생각으로도 그것까지 미치지 못하고, 말로도 그까지 도달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다. 너무 깊어서. 그때 방불이라는 거 아시지? 방불에서 보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안 보인다. 방불에서 보니 있는 듯 하며, 그래도 향홀, 뭐 옛날에 말입니다. 이거는 너무 빨라서 예. 난가 추며 가에 따라가기 어렵다. 우리가 이제 지금 예,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 가장 빠르거든. 빛은 우리 눈 깜빡할 사이에 1초지간에 지구로 7번 반 돈다고 하고도 빛마치 빠른 것이 없어요. 그래야 빠른 빛도 수십천, 수십억, 수백억이라는 세월을 거쳐야 도달할 수 있는 그 먼 곳도 요 일몰은 한 생각, 한 생각으로 탁 간다고 했어요. 1년 지간이래. 그러니까 너무 빨라서 우리가 따라가기도 없고 추측할 수 없다 이래. 우리는 일상생활에 큰 고통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요것도 보기 싫고 저것도 듣기 싫고 막 상대하기 싫고 산다 하는 거 괴로워서 막 분통이 터진다 이래. 그렇죠? 근데 요가 그 정반대 너무 황홀해서 우리가 석양에 저녁에 해가 질 때 서쪽 하늘에 붉은 햇빛이 맑은 하늘 비칠 때 들어 있죠. 그때 황홀 경계라 하고 그렇게 너무 황홀해서 뭐라고 추측하기 어렵다. 뭐든 찾아버려야만 쓸데없는 근친 걱정이 없다. 근데 황홀해서 각이 추측하기 어려우니 그건 도대체 그건 뭐냐나. 그거는 미도 아니고 오도 아니라 미는 미한 사람을 미라 하고 깨달은 사람을 오라고 하고도 미도 아니고 오도 아니니 불가이 범소는 가이 미했다면 범부라고 하면 될 거고 깨달았다면 성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미도 아니고 오도 아니기 때문에 범부라고도 못하고 성인이라고도 부를 수 없다 이래. 또 거기는 무아 무인이라 나도 없고 내 아니면 남이거든. 아도 없고 남이 없기 때문에 나라면 자기라고 하면 되고 남이라 뭐 하면 타라고 하면 되는데 아도 없고 남도 없으니 거의 자기다 또 타라고도 이름하지 못한다 이래. 그래 뭐라고 표시는 해기는 해야 돼도 자기라고도 할 수 있고 남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본부라고도 할 수 있고 성인이라고도 하지 못하면 그래도 상대를 알아듣게 하려면 뭐라고 이러면 붙이 안 되겠네. 그렇죠? 그런 때문에 다만 한물건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한물건이 성인도 아니고 본부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미도 아니다. 그래. 그래서 육조 스님이 계속 육조 대사 아시지요?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물건이 있는데 유일물이거든. 있는데 무두무비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머리가 없다는 시작이 없다 이래. 꼬리는 끝이다 이래. 네. 시작도 끝이 없고 또 무명 무자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는데 네. 그건 뭐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무명 무자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지만은 상주 천하주지 위로는 하늘로 또 받치고 있습니다. 아래는 땅으로 또 기둥처럼 탁 버티고 있다. 밝을 적에는 해와 같이 아주 밝고 어두울 때는 실통과 같이 시커멓게 어둡다. 야. 그런 것이 상제 동용중호인데 항상 우리 움직이고 쓰고 있는 우리 생활 속에 있다. 보고 듣고 차도 마시고 밭도 묵고 장사도 하고 온갖 농사도 짓고 하는 생활 속에 있기는 있는데 또 그런 움직이는 생활 속에 동영 중에 수부도 거기에서 막 잡아 거둘 수 있지 않느냐. 거둘려니 거둘 수도 없다 이라. 있겠는데 잡을 수도 없다 이라. 그것이 바로 이것인데 그러나 비록 이와 같지만은 일물이라고 하는 그 말씀도 역강칭지에 또 억지로 할 수 없이 일물이라고 억지로 이름으로 붙인 것이다 이라. 예. 그렇기 때문에 남아해양화상의 육조스님의 제자가 될 남아해양선사거든. 남아해양화상이 말씀하시기를 설사 일머리라도 직부중이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아해양선사가 혼자서 공부를 또 하고 있다가 아모레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랬거든. 그러다가 또 보니 그때 혼자서 열어쓰고 고생해봐야
아무것도 안 되니 선지식을 찾아가서 지도를 받아라. 그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나? 그러니까 육조 해농대사 계속 계시니 그에게 찾아가면 친애에 갚을 줄 것이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남아 향성사가 육조신에 찾아뵈고 또 공부하러 왔는데 인사로부터 드리니 육조신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문으로 볼 때 스마물에 이 말에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그 말에 해양청사가 답으로 못해. 와,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그래, 큰 거 맞게 보시다. 요새 사람은 책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내 주인공이 왔습니다. 뱃소리 다 하겠죠. 그거는 어디지 주소, 머릿속에 담아놓은 하나의 그 지식이지, 실제 찾아온 물건 자체를 알고 하는 소리 아니거든. 그러니까 해양선사 그 소리에 꽉 막혀도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 육조심인데 그것도 모르는 놈이 무슨 인사한다고 야단이냐. 그래 한마디도 답도 못하고 자기 처소에 돌아와서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왔는가 8년 동안 궁금했답니다. 그 8년 만에 내가 깨달았어요. 깨닫고 내 하는 말이 스님께서 일물이라고 하시니 그게 안 맞습니다. 이래. 설사 일물이다.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일물도 안 맞지. 하수시 내가 일물이라고 한 것뿐이라. 그 내용이거든. 예. 설사 일물이라 할지라도 그 맞지 않다 하시니 그 일물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한 물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분리의 당초, 당초란 바로 우리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이 자리, 서 있으면 서 있는 이 자리, 놀고 있으면 놀고 있는 바로 이 자리는 각자 자기 이 자리에 떠나지 않고 무슨 행동을, 무슨 짓을 어떻게 움직였든 항상 담요다는 살라나지 않고 고요한 한가한 모습을 다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몰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당초로 여지 않고 항상 다면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 자기 모습을 설명한 겁니다. 이름과 모양이 끊어졌다. 이름이 있어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있고 모양이 있으면 뭐 어떻게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 이름과 모양 없으니 그 다음에 손공족하며 그러니까 아주 고요하수 텅텅 비어있어. 형태 모양 없거든. 손공족이라는 그 말이기도 땀이 충고 말고도 속에 텅 비어있어요. 아무 물질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무명가며 이름을 가히 이름을 할 수도 없고 무상가도 상도 가히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 모양이 있으면 뭐 어떻게 생겼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름 붙일 수 있거든. 그래 모양도 볼 수 없고 이름도 붙일 수 없고 그것이 관고금 고금을 깨뚫고 있어요. 고라면 옛날에 합니까? 금은 지금이라이다. 이것이 뭐냐면 역천겁이 불 천년 말년 수억겁을 지나도 이 말입니다. 천겁을 지나도 예시 아니라요. 우리가 천말년 지냈다 뭐 옛날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거는 옛날이 아닌 한 천겁을 지나도 예시 아니고 극만세, 이, 천년 말년 탁, 뻗어나간, 앞으로 미래 끝없이 뻗어나간다고 하지만은, 항상 지금이다, 이래.
수없는 우리가 천지 우주 삼라 만상 생기 몇 년 되겠습니까? 수없는 시간 지냈지만은 바로 옛날이 암 지금입니다. 또 앞으로 미래도 여러 수 억만 년 지나간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항상 지금입니다. 이 지금이라고 하는 과거를 돌이켜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앞으로 미래의 끝이 언제 종말이 될지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이라는 이 금이 무한한 과거, 무한한 미래를 통째로 삼키고 있습니다. 그 법정기억의 일념이 무리한 겁니다. 한 생각에 한없는 시간이고 한없는 시간이 바로 일념이다. 그 일념이라는 빛도 못 따라오는 동작 빠른 건 이것보다 빠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수 억만 년 지냈기 때문에 다경해가 상당히 많이 여러 수천만 년 지내다가 본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돼서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보잖아. 지구가 자꾸 변화로 일으키고 그래. 바다와 산이 서로 옮긴 것을 많이 우리가 겪었으니 기경, 풍음, 그 얼마나 구름과 바람이 변하는 모습을 봤느냐야. 수없이 봤잖아요. 어제도 비가 오고 날이 개더니 태풍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거는 뭐 말할 수 헤아릴 수 없다 이래. 네. 그다음에 한 띠굴 속에 조그만 띠굴입니다. 한 띠굴 속에 초하대 바깥으로 육합을 두루어 육합이란 세계의 사방으로 말한 겁니다. 조그만 점 원자 분자보다 작은 이 쪽을 속에 있으면서 그 넓은 세계를 다 두루 호의하고 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다음에 범유사 대개 모든 물건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물질들입니다. 물질들이 소불능대 작은 것은 능히 크지 못하고 그렇죠? 이 세계가 이게 조그만하잖아. 이 세계가 이 집보다 크게 될 수 없잖아. 네. 또 이 큰 집이 이 세계보다 작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사물이 작은 것은 능히 크지 못하고 큰 것은 능히 작게 될 수 없거든. 작지 못하되 이것은 이것을 반대다. 능히 적을 적에는 아주 새 눈에 보이지 않는 인호 속에 들어갑니다. 인호는 가장 적은 알미를 비유한 겁니다. 또 클 적에는 우주 복배로 다 떨고 사고 있어요. 얼굴 물고 있어요. 작으면 이거보다 작은 것이 없고 크면 이거보다 큰 것이 없고요. 그러면 뭐 일문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지고 하느냐고 하면 자체는 늘어나지도 줄어지지 않지만 글적에는 우주 천 집어삼키고 작을 적에는 가장 작은 이상 작을 수 없는 그 속에도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다 이거인데 안으로는 그 안에서 온갖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 속으로 들여다보면 무궁무진한 많은 묘를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체양이 인물의 체의 양이 몸체자 그 양이지 뭐 인물이라 하는 체의 양이 넓고 넓어서 항아사 모래 수요와 같이 항아사 인도의 강지스 강으로 말합니다. 인도 강지스 강 아니라 우리나라 낭동강 한강만 가더라도 그 모래 수요가 몇 개 됩니까? 열을 수 없잖아요. 그 강에 있는 모래 수요와 같이 그 많은 그 성품의 덕이 또 한량 없는 요용 열일 수 없는 용이 있다. 한량 없는 명이 원래 스스로 그 속에 다
구족하고 있어요. 밖으로 모든 근계 응하며 이곳이 물건이 오게 되면 바로 응해서 느끼고 통하는 것이 마치 발 붉은 거울이 명경에 경대에 있을 때 호가 오랑캐 사람이 오게 되면 오랑캐가 나타나고 할래 한 나라의 사람이 오면 한 나라 나타난다. 우리가 거울이 가봐보시죠. 여자가 뭐 여자 얼굴이 나타나지요. 남자가 오면 남자 얼굴이 다 비추잖아요. 그와 같다 이래. 근데 홍기 큰 종이 어디 종각에 종이 걸려 있잖아요. 종이 종각에 걸려 있는데 털에 있으면 크게 치면 크게 울리고 작게 치면 작게 울리는 것과 같대요. 아, 이제 그런 물건이 주오 삼재 천지인 하늘이요 땅이요 그 다음에 사람 요 삼재란 삼재의 주인이다. 그 왕오 모든 법의 왕이다. 야.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에 우리가 하늘이 높고도 크다고 하잖아. 하늘도 이곳으로서 덥고 이곳으로서 덥 이것이 뭡니까? 하늘이 아무리 크지만 하늘 이곳으로서 모든 곳을 덮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밑에 땅 이곳으로도 모든 물건을 싣고 있어요. 네. 그 사람은 이곳으로서 그 속에 처하고 있는데 심지어 해와 달, 별, 풀, 나무, 곤충에 이르기까지 물을 모양이 있고 형색이 있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이 모상 형색이 있는 것이 이곳으로서 근본이 되고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이곳으로 하늘도 이곳으로도 되고 땅도 이곳으로 되고 그 별도 모든 물질들이 이곳이 근본이 되고 형태로 이루고 있답니다. 당당하며 탕탕이 아주 너무 커서 당당함이요 뭐가 비교할 수 없대요. 왜 너무 또 높고도 높은 것이요 그 짝이 없어요. 당당이라고 말한 것은 넓고 큰 것이 뛰어나서 제일인 것이 바로 이것이 당당이라고 하는 것이고 외외라고 말한 것은 가장 높고 극하여 위 없는 것이 이것이니 이런 소위로 이런 까닭으로 왕이라 하고 주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설명이 좀 어려운지 모르지만 또 불알 신이라고 말하자 신기하다. 우리가 보통 야 신이 왜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요 귀신 신자고 이 귀신을 말한 거 아닙니다. 또 빨리 말하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생명이 목숨이 붙어있는데 목숨이 죽어버리면 영이 있습니까? 이따 묻는 사람이잖아. 영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 죽어버리면 뭐 성장이 뭐 하장이 뭐 죄가 남는데 영이 뭐가 아무것도 없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죽고 난 후에 보지 마. 네 살아있을 때 네 살아있느냐? 어찌고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전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살아있을 때 네 마음이 눈에 보이느냐? 눈에 안 보이면 마음이 없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살아있을 때에도 보지 못한 놈이 몸으로 버리고 난 후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똑똑히 보고 느끼고 있는 것을 신기하다. 그렇지? 그게 네 모습이다. 네가 신기하다는 거라요.
얘가 한 대 딱 때리면 어떠냐? 아야 소리 지르지. 뭐 신기하지 않나요? 누가 뭐 배터리 기름 뭐 부어가지고 엔진 돌려가지고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치 거울이 앞에 물건이 오면 나타나듯이 종소리 나면 내가 종소리인 줄 알잖아. 찬바람 불면 찬 줄 알잖아요. 때리면 아프지 줄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신기하지 않나요? 그걸 신이라고 한 것이다요. 그 몸이 있든 없든 관계에서 몸이 있을 때는 몸으로 보지 몸속에는 신을 보지 못한다. 몸속에 있을 때 신도 보지 못한 놈이 몸으로 벗어나는 신을 어떻게 볼 수 있네. 네가 네 자신을 보지 못한 놈이 어째 나무로 볼 수 있느냐. 네가 네 자신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네가 없어졌더냐. 네 자신을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나는 나다 이래. 그렇게 신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신기하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결정고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잖아요. 결정고 무로대 성범은 스스로 신기하게 알고 있거든. 아무리 찾아봐도 없지만 차를 마시면 찬 줄 알죠. 종소리 나면 종소리 있고 신기하게 알지 않나요? 그러면 결정고 있다. 있네요. 있다 해도 심지 찾아본 적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야, 종소리 난 줄 알고 본 적 있긴 있구나. 찾아본 적 흔적이 없어요. 그럼 뭐 있다고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거니 없다. 그 없는데 왜 찬 줄 알고 더운 줄 알고 종소리인 줄 아느냐? 그럼 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있기는 있지만 찾아본 흔적이 없고 없기는 없지만 신기하게 알고 있으니 이렇게 때문에 이런 소위로 신이란 뜻이 그 말입니다. 신기하다 한 것이다. 아시겠어요? 신기하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신의 손가락 팔 흔들고 있고 알고 있잖아. 알고 있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야. 그 찾아보니 흔적 없잖아. 찾아보니 흔적이 없으니 있다고 할 수 없고. 근데 뭐냐? 무엇보다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똑똑히 알고 있는 거 보니까 무도 아니다. 그게 유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도 할 수 없고 유면서 무요 무면서 유라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현이라고 현묘하다. 다 너무 신기하거든. 현묘하다. 불알 현우와 선천지 이 무기시 천지보다도 천지 무주 삼남마다 천지보다 먼저지만은 그 시작이 없고 후천지의 무기죠. 천지 가장 마지막에 무주 천지거든. 천지보다 뒤지만 그 끝이 없다. 마침이 없다. 유형 형태 있는 물건 중에 가장 먼저인 것이 천지거든. 우리 형태 모양인데 가장 먼저 천지 아니면 하늘과 땅이 가장 먼저 됐다. 또 유형의 모양이 있는 것 중에 가장 마지막에 최후가 또한 천지니 유형의 가장 먼저인 것이 천지로되 네. 천지가 이곳으로서 시작돼 천지도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천지도 이곳으로서 시작하니 이것은 일물의 시작에 그 일물을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모든 물질은 천지도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여기서 여기라 하는 이 일물을 가리킵니다. 그 일물은 시작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이 일물의 시작의 소위를 가히 궁금하지 못한 일물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건 그 시작을 궁금하지 못한다. 만일
시작의 소위를 이미 궁구하지 못하며 마침도 마침의 소위도 궁구하지 못하는 이 일물의 시작이 뭐 아무리 추종해야 우주 삼나 만사 시간과 공간 생기 이전의 모습이라고도 부모 미생지 이전의 모습 우리가 불교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모든 부처님이 맨 처음에 부처님이 계셨다고도 이유망불이라고도 그 전에 소식이다 그 전에 소식이 그 은제포토 때 그 은제포토란 그러니까 불교를 무시 시작이 없는 그때부터 언제 끝이 납니까? 끝이 없다. 무시무종. 무시무종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우리가 과거를 미루어 보시죠. 오늘, 어제, 아래, 1년 전, 10년 전, 100년, 천년, 만년, 여러 수천, 억겁,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어요. 그래, 시작이 없다, 이라. 지금 우리 이 모습이 앞으로 천년 만년 여러 수천억 만겁 끝이 하참 끝에 끝나 그럼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역시 끝이 없지. 그 무시무종을 말합니다. 무시무종 무한한 시간 무량겁 이건 시간을 말하죠. 공간 앞뒤 동서남북 시방삼세, 우리 예벌서 시방삼세, 시방동서남 공간을 말하죠. 삼대 과거, 현재, 미래. 이 무한대 공간, 무한대 시간 속에, 그러면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어디서부터 시작,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무한한 공간, 무한한 시간이 일물로부터 시작했다. 그 일물 어디서 시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래 있던 것이다. 본생이 본래 그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무시 시작인데 끝없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숨쉬고 살아있었고 앞으로 끝없는 미래 여러 지구가 수천만 번 바뀌더라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 숨쉬고 있는 여러분의 참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 속에 별의별 모습들이 있었고 여러분이 기억에 사람으로 있다가 또 부교를 말해 육도의 윤회도 되고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인간도 되고 겪어왔지만 다 잊어버리고 까먹고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의식이 허리멍덩해서 그래. 천지우주도 여러분으로부터 천지우주 삼라만사에 생깁니다. 조물주가 따로 우리를 만들어주고 시간도 만들고 공간이 아니라 조물주는 각자 자기가 조물주다 이래. 예. 근데 우리 참모습은, 아시겠어요? 참모습은 시간과 공간이 아닙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크도 작은 것도 아니라. 그러게 마치 속을 들었다 통통 비어 있어도 허공 것 같이 통통 비어 있어 여러분도 붙일 수 있고 모양도 볼 수 없다. 예. 그래서 여기. 그러면 그게 공입니까? 공통 비어 공이냐? 또 유냐? 공이라고 해야 됩니까? 유라고 해야 됩니까? 오미지기 낸들 그 까닭을 모르겠다. 나도 유라고 해야 될지 무라고 해야 될지 무라고 하면 소리가 나면 소리 듣고 있으니까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유라고 해야 되겠네. 유라고 뭐 내놔봐라. 내놓을 수 없으니까 유라고 하소. 그 낸들 그 소유를 요라고도 못하고 뭐라고도 하지 못한다. 요한 말에 우리가 노를 두고 있잖아. 석가모니 부처님도 알지 못했는데 어째
가섭존자에게 전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 있잖아. 여기서 말하는 아직 못했다 하는 소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모른다면 글자 한자 모르고 밥 짓는 것을 모른다, 기술을 모른다 하는 기술을 안다, 밥 짓을 수 안다는 그 아는 것과 다릅니다. 여기는 부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부지가, 예. 요거는 깨달은 사람만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알고 있는 거는 진짜 아는 거는 참으로 아는 거를 알 수 없는 것이라 그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 물체라, 물건의 체간, 일물의 체, 마음의 체라고 말할 수 있죠. 일물의 체가 깊고도 현묘해서 허철려 텅텅 비어 사무치고 용통해서 유지만은 정한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정해놓은 이유가 아니다. 또 찾아볼 일 없으니까 무지만은 정해놓은 무의가 아니야. 정해놓은 이유라며 유가 무가 될 수 없지요. 또 정해놓은 무라 하며 유가 될 수 없다래. 유지만은 정한 유가 아니고 무지만은 정한 무가 아니다. 이래. 오늘도 그거는 말로서 설명할 수 없다. 또 심행주 생각으로 요래저래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죠.